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장중 스팟 방송 2월 5일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날 미국이 낙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오늘 직격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 3,224억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400억, 선물도 2,700계약 정도 매도 중입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37% 하락이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2.7% 하락입니다. 제가 주말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3%대 하락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코스닥이 2.74% 하락 중이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괜찮을 때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 인근에 왔고 5일선 깨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만약에 차익 실현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오늘같이 하락폭이 큰 날에도 주위의 지인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장 판단을 너무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낙폭 과대이긴 하나 오늘도 나스닥 선물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좀 나온다 하더라도 야간에 미국장 흔들려 버리면 다시 저점 깰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 후반, 그러니까 장 후반이 아니라 주 후반 정도에 낙폭이 좀 더 과대해지고 난 다음에 반등 조짐이 보이면 그때 접근하셔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빨간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6만 1000원이라서 크게 낙폭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GS건설도 보합입니다. 물론 다 팔고 나왔습니다만, 자, 이처럼 추세가 좋은 종목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으나 나머지 종목들 엄청난 하락 가지고 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투자이니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시고, 만약에 주식 비중 없으신 분들이나 미리 축소해 놓으셨던 분들은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마시고 며칠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 마치고 또 방송해 보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